곤충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생선이나 육류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이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구절판이 식용 곤충과 만났습니다.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 부친 밀전병에 채소 고기와 함께 밀어민 고소회를 싸서 먹는 형식. 아삭한 맛에 백김치는 영양을 더하기 위해 귀뚜라미가 쏙 들어갔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양식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고소회를 다져 넣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푸딩. 귀뚜라미 고소의 분말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은 건강 간식입니다. 메뚜기 같은 거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혐오감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곤충으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참 획기적이고. 식용 곤충 요리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요리에 넣은 곤충은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고소회와 꽃뱅이, 쌍별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등 7종. 샐러드와 스테이크, 카레 등 20여 종의 다양한 요리에 접목됐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곤충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식용 곤충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먹어보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곤충을 식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인 기반을 통해서 우리 농가도 더 일으키고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의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 곤충.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다양한 식용 곤충 요리법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기출 TV 최창순입니다.